한라리는 한람대교에 변승훈이라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조그마한 병원에 이제 임시 계약직. 겉으로 봐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 예민하고 불안에 쌓여 있는. 예, 오케이입니다. 나는 함정에 빠졌어. 연쇄살인 사건들과 연루가 되면서 그 캐릭터의 어떤 심리들을 막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준비했어야 하고 매 순간순간을 그냥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버린 물건 뭐! 이 역할을 조준이 아니면 누가 이만큼 해냈겠는가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감독으로서 가장 기쁜 일일 것 같아요. 저 영감이 아직도 살아있네. 그 지역의 토박이 노인인데 지금은 살짝 치매가 와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잠시만. 수면 내시경을 받으면서 고백을 하게 되죠. 몸통은 동호되게 머리는 아직 냉장고 안에. 아유, 그거 돼지고기예요.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입니다. 그 부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그 묘한 느낌을 주거든요. 또 다른 시너지를 주고 계시더라고요. 연류는 넘을 수 없는 그 선과도 같아요. 아까 애미가 한 말 들으셨죠? 더 배려해 주시고 정말 마음을 크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. 승훈이 새들어 사는 원룸 주인이기도 하고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. 많이 열려있는 친구들. 연기를 상당히 잘 했어요. 약간 좀 서슬퍼레하게. 아, 정말 이 요물 같은 배우와는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.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 의심을 받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선생님. 왜요? 저 올라가겠습니다. 참 신뢰감을 주는 배우구나. 간호조무사 역할을 맡았고요. 기존의 역할과 또 굉장히 다른. 어제도 당직실에서 주무셨어요? 승훈의 곁을 맴돌면서 변선생님. 엄청난 사건에 조금씩 관여되어 가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. 병원에 경찰이 왔었어요. 굉장히 명민한 친구라고 느꼈습니다. 일단은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너무 잘 넘어갔어요. 안에 알맹이가 다르더라고요.